11시간 검찰 조사를 마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 진술 발고는 제시된 증거가 없었다며 보복 수사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을 잡든지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SNS를 통해선 무소속 윤미향 의원 사례를 빗대 억울함을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8개 혐의,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7개는 무죄, 1개는 벌금이었다. 검찰과 가짜뉴스에 당한 자신조차 윤 의원을 의심했다며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려가며 망신주기, 낙인찍기에만 몰두한다고 거들었습니다. 검찰에 경고합니다. 재판부 판결이 나기 전 여론 재판을 원한다면 차라리 갖고 있다는 증거를 모두 공개하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출석 체크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 앞에선 민생을 강조하지만 과거 행적은 비리와 불법으로 가득하다며 어디서 민생 운운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방탄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을 놔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조사가 끝난 만큼 이제 관심은 검찰의 신병 처리 시기와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쌍특검으로 역공을 펼 태세입니다. 다만 특검 처리에는 야권 공조가 필요한데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는 달리 김건희 여사 특검